네, 이번에는 어셈블리어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리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스택 할 때, 푸시 팝에 대해서 할 때, 푸시 팝에 대해서 할때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스택은 왜 쓰인다? 프로그램에서 어떨 때 쓰인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예를 들어 왼쪽 C# 코드처럼 함수가 호출되고 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처음에 F가 호출되고 그 F가 끝나고 그 다음에 G가 호출되고 G 안에서 또 F 호출하고 F 호출되고 F 끝나고 또 G도 끝나고 그리고 또 다음에 H가 호출되고 H 안에서 F로 호출하고 이제 F 호출된 거 끝나고 그 다음 G가 호출되고 G 호출되고 G 안에서 또 F 호출하고 F 호출되고 F 끝나고 또 여기서 또 G 끝나고 H 끝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메인 끝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흐름이 호출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이 어떻게 복잡한 거를 사람이 해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하냐 그것이 바로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택은 먼저 넣는 게 나중에 나오고 나오는 구조. 나중에 넣는 건 먼저 나오는 구조.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양동이 뭐 상자라고 봐도 됩니다. 상자든 뭐든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이런 형태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난 꽤 오래전에 했었는데 푸시 팝할때 그때 어떻게 함수 호출과 함수 끝. 그래서 함수의 흐름, 아니 프로그램의 실행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지, 그 스택을 어떻게 이용해서 하는지 그걸 다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메인을 실행하죠. 그러면은 메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넣습니다. 위에서 쭉 떨어지죠. 메인에 그래서 메인 뾰 떨어져서 이렇게 메인 탁쿵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함수가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메인 실행하다가 F 맞나? 지금 F를 실행하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F를 실행하겠다 해서 F라는 데이터를 위에서 휘웅 쿵해서 또 F를 넣습니다. F가 실행되고 있죠. 메뉴에 F가 있으니까 F가 실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F가 실행이 끝났습니다. 그럼 실행이 끝난 거는 빼버립니다. 네. 빼버리죠. 그럼 빼면 다시 메인으로 옵니다. 메인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메인이 실행되고 있는 거죠. 다시. 그래서 F가 끝났으니까 이제 G를 실행한다. 그래서 G도 넣고. 그래서 G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 안에 또 F가 실행되고 있네요. F 실행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F를 또 위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저 F가 실행이 끝나면 또 F를 빼버립니다. F를 빼버리고 F가 끝났으니까 다시 G로 온 거죠. 그래서 F가 끝났죠. 그래서 G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G도 끝났습니다. G도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다시 메인으로 오죠. 그래서 G가 끝났으니까 이제 H를 실행합니다. H. 그래서 H를 넣게 되는 거죠. H. 그래서 H를 실행하는데 또 F를 호출하네요. 그래서 F를 넣고요. F가 끝나면 또 F를 빼고, 그렇죠? F가 끝나고 다음에 G. 그래서 G를 실행하고요. G 안에서 또 F를 실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F. F가 끝나면 F를 또 빼고, 그 다음에 F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G도 빼죠. G도 빼고요. 그 다음에 또 G가 끝났고, 그 다음에 H도 완전히 끝났고, 그 다음에 메인도 끝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하면은, 코드에 줄 번호를 넣고요. 몇 줄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용해서, 정확히는, 네. 그거로, 지금 어디 부분을 실행하다 말았는지 그거를 넣는다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왼쪽에 제가 줄 넘버를 넣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어떻게 프로그램이 아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겁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줄 번호를 입력하고 있고요. 미리 해둘 걸 그랬나?
정확히는 어떻게 되냐? 정확히는 어떻게 실행 흐름이 어떻게 되냐? 좀 더, 방금은 좀 더 추상적이었는데, 이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쵸? 18번째, 19번째, 20번째, 21번째 줄. 그래서 21번째 줄에서 F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쵸? 실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F 실행되고, F 부분 실행 끝나면은 그 다음에 22번째 줄로 가고 그럴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F를 실행하면, 즉, 어셈블리어로 치면은 실행 흐름을 바꾸는 걸 점프라고 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F를 실행한다는 게 여기 F 부분, 첫 번째 줄로 점프를 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F 부분이 실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어디를 계속 실행해야 될지 그거를 어디다가 다른 데다가 기록을 안 해두면은 키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실행의 흐름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뒀습니다. F가 끝나면 어디를 실행해야 되는지. 22번째 줄이죠. 그래서 처음에 메인이 18번째, 19번째, 20번째, 21번째 실행해서 F를 호출할 때 F가 호출이 끝나고 나서 어디를 실행해야 될지 그 숫자를 스택에 넣어놓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넣어놓으면은 이제 F가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갈지 길을 안 읽고 흐름을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안심을 하고 이제 F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F가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보면 됩니다. 숫자 22가 있죠? 그럼 22번째 줄을 계속 22번째 줄부터 계속 실행하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22번째 여기 G죠? 그쵸? 그래서 꺼내서 스택은 내용은 B이게 되고요. 22번째부터 다시 실행 계속합니다. 실행을 계속합니다. 22번째 또 함수로 호출하는 거네요. 함수 호출 끝나고 나서 어디부터 계속 해야 될지 또 기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G를 호출하고 나서 다음 메인에서 다음 실행될 부분인 H 부분 23번째 줄에 대한 줄 넘버를 위치를 기록하고 G를 계속 실행을 합니다. 다음 위치, G가 끝나고 나서 다음번에 실행될 위치를 기록하고 G를 실행을 하는 거죠. 안심하고 호출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안 잃어도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G 여기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8번째, 8번째, 9번째 보니까 여기서 또 함수를 호출하라고 하네요. 그쵸? 여기서도 함수, F함수가 호출이 끝난 후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음에 어디를 실행해야 될지 위치를 기록을 해두고 F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F로 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끝났죠? 중괄호 닿는 부분을 만나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스택에서 하나를 꺼냅니다. 꺼낼 때는 맨 위에 걸 꺼내는 거죠. 그래서 10, 열 번째 줄에 대한 정보를 꺼내고 아 거기서부터 계속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열 번째 줄 여기죠. 그쵸? 열 번째 줄 실행하는데 또 중괄호 끝나는 부분입니다. 또 함수 호출이 끝나는 거죠. 그럼 스택에서 또 하나 가져옵니다. 하나 가져오죠. 23번째 줄이란 정보죠. 그 다음 23번째 줄부터 계속 가면 된다. 라는 거죠. 23번째 줄부터 여기죠. 네, 23번째 줄부터 계속 실행을 하는데 또 H를 호출하네요. 그러면은 호출하고 나서 호출이 끝난 다음 H가 끝난 다음 그 다음 실행될 부분 위치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고 H를 안심하고 실행합니다. 네. 실행을 하죠.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5번째 보니까 또 함수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실행될 부분에 대한 위치를 기록을 해두고 F를 계속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F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호출이 끝났죠. 그럼 위치 정보를 빼옵니다. 네, 빼고 16번째부터 계속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16번째부터 시작합니다. G가 있죠. 그것도 함수로 호출한 거기 때문에 함수 호출할 때 호출이 끝난 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위치를 항상 기록을 해두고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함수 호출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G를 호출하죠. 그 다음 이동할 17을 기록한 후에 그래서 G 또 G를 G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보니까 또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함수 호출한 후에 10번째 줄로 가야 된다 라고 위치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F로 호출합니다. 1, 2, 3, 4 끝났죠? 그럼 맨 위에서 빼옵니다. 그럼 열 번째 줄부터 계속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10번째 줄보니까 또 함수 오차를 끝났습니다. 또 배웁니다. 17번째 줄부터 계속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17번째 줄 보니까 또 함수 호출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함수 호출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서부터 계속해야 되는지 정보를 배웁니다. 24번째 줄부터 계속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24번째 줄 끝났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끝난 겁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메인을 호출한 녀석, 메인을 호출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계속해야 될지 그 정보가 바닥에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씌워놓은 코드에서는 어느 녀석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고요.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이 어셈블리어로 함수를 호출하고 리턴할 때, 즉 함수 호출이 끝날 때 그 부분, 그 동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역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줄 위치라고 이렇게 코드상에서 줄 번호를 썼지만은 어셈블리어에서는 각 어셈블리어가 메모리상 어셈블리어 명령어 코드들이 줄의 메모리에 몇 번지에 존재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줄 번호로 비유한 것은 실제로는 메모리 주소로 이용됩니다. 네, 메모리 주소. 한번 해볼까요? 네, 직접 해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콜 명령어, 함수를 호출하는 명령어는 콜이고요. 그리고 함수 호출이 끝나고 반환, return, RET, return입니다. 그래서 return 쓰려나 배우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return은 cno로 치면은 이 중괄호 닫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콜은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대놓고 바로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 해보죠. 그래서 함수를 어느 공간에 만들어 볼까? 401021 이 공간의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호출한다. 라면 이제 call 하고 주소를 쓰면 됩니다. 4010 주소가 4010 아니 15로 해보죠. 그냥 401015 라고 하면 401015 위치의 함수로 네, 401015 위치의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호출할 땐 역시나 다음 호출이 끝난 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아야 되므로 스택에다가 기록을 해놓죠. 다음 주소는 401005가 되겠네요. F8 그걸로 한번 스콜 이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1005가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디버거의 기능으로 return from mt401005 to mt401005라고 되어 있는데 401015네요. 맞아, 401015 to 401005라고 되어 있는데 only 디버거의 기능이죠. 그래서 함수 호출이 여기로 됐고 401015로 됐고 지금 그리고 리턴을 할 때는 리턴하고 나서는 401005로 된다. 그래서 401005라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401015로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점프가 된 거죠. 그래서 콜 명령어는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 첫 번째 주소를 푸시, 두 번째 주소라고 하지 말고 EIP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EIP를 푸시 EIP, 실제로 없는 명령어지만 이것처럼 작동한다. 푸시 EIP. EIP 값은 실제로 범용 레지스터가 아니라서 푸시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EIP 값을 푸시 해서 스택의 맨 위에 맨 위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넣은 거죠. 그래서 넣은 거 이거랑 같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점프 뭐 주소가 있겠죠. 주소 이 두 가지 작업을 한 거랑 똑같다 라는 겁니다. push EIP라는 건 실제로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만을 쓰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하여튼 여기로 점프가 됐어요. 그래서
점프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어셈블리어를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뭐 없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한번 리턴? 뭐 여러 가지 함수니까 일단 기능 여러 가지, 무브 뭐 EX 값을 0으로 만든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함수 기능들이 있겠죠? 다 쓰고 나서, 함수 기능을 쓰고 나서, return, RET. return, RET. RET. 이거 하나가, assembly 명령어입니다.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함수의 호출이 끝난 후에, 그쵸? 함수의 호출이 끝난 후에, 어디서부터 계속 실행해야 될지, 위치 정보를 꺼내서 계속 실행한다고 했죠? 스택 맨 위에, 그래서 스택 맨 위에 데이터를 40040105, 이거를 꺼내서 거기서부터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00401005부터 00으로 지금 점프를 했죠? 네. 스택 배울 때, 네, 푸시랑 팝을 배웠을 때 했던 걸좀 다시 상기시켜 보면은 ESP가 ESP에 있는 주소가 지금 00180FF84인데 여기 스택 뷰에 보면은 00180FF84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검은색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맨 위에 있는 데이터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맨 위에 있는 데이터다. 저 다시 실행을 해보면 콜은 뭘 한다? 첫 번째 EIP 값을 푸시하고 두 번째 주어진 주소 여기선 00401015로 점프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푸시라는 것은 위에다가 데이터를 스택의 맨 위에 지금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그것보다 더 위에다가 데이터를 새로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ESP 레지스터 이거는 스택에서 맨위 공간을 가리키는 영역 가리키는 네, 레지스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SP 스택 포인터 그래서 ESP 그쵸? X는 뭐 익스텐디드 확장된 이런 뜻이고 그래서 ASP가 스택 포인터로 스택의 맨위 공간에서 00180FF84 지금 00180FF84가 맨 윗부분인데 더 윗부분인 00180FF80 여기다 데이터를 넣게 되고 즉 푸시를 하게 되고 스택 포인터도 00180FF80으로 값이 바뀌겠죠? 네 보시면은 계속 데이터를 넣을수록 주소가 감소가 됩니다. 그것도 사식이요. 사식 감소되는 이유는 32비트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4바이트 즉 감소되는 거죠. 한 바이트는 주소값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소값이 사식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하면은 401015로 이동이 된다. EIP 값을 푸시하면서 F8을 눌렀네. 네, F8을 누르면 안 되고 F7을 눌러야 됩니다. 네. 함수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게 있는데 F8을 누르면은 콜은 이제 실행한 것 내부 과정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스텝 오버 기능이고요. 스텝 인투를 해야 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F7을 해야 됩니다. F7 누르면은 move EX0K 들어가고 들어갔죠? 네, 들어가기 전에 EIP 주소 푸시하고 점프 주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주소 네, 들어갔죠? 그리고 점프했죠? 네, 제가 설명할 때 EIP 주소를 푸시한다고 했었는데 콜을 실행하기 직전에는 40100이었어 주소가 그리고 EIP 주소도 40100이었어요. 다시 new origin here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쵸? EIP가 401000이죠? 근데, 푸시 값은 왜 401005로 되냐? 이건 제가 전에 점프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점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셈블리어, 기계어가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작동되냐면, 첫 번째, EIP에서, 기계어, 읽어옴. 이거는 메모장으로 할게요. 1. EIP에서 기계어 읽어옴. 2. EIP. 아니, 읽어온 바이트 수만큼
EIP 값 증가 3 기계어 실행. 네,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추가로 뭐 오퍼랜드로 지정돼 오퍼랜드에서 메모리가 뭐 지정돼 있으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하는 게 있겠지만은 이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IP에서 기계어 읽어온다. 이 콜로 치면은 네, 28100000000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 기계어 있죠. 기계어를 읽어옵니다. 기계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이트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 바이트 읽어온 겁니다. 다섯 바이트 값을 읽어오고 EIP EIP 값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읽어온 바이트 수만큼 EIP. 그래서 EIP가 네 콜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00401005로 이미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콜 명령어를 실행하죠. 그쵸? 실행할 때 그 과정이 푸시 EIP 값을 먼저 푸시하고 점프하는 거라서 그래서 EIP 값이 증가가 되어 있는 40105 값이 푸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콜에서 따로 이제 콜 명령이 끝난 후에 이동될 주소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 그냥 EIP 값을 푸시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리턴 설명을 드려야겠죠. 리턴이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간단해요.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무엇이냐? 뭐냐? 첫 번째 팝 합니다. 메모리에서 팝 맞죠? 팝 EIP라고 하시면 돼요. 네, 팝 EIP. 팝 EIP라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 EIP에다가 팝하는 이런 기계어는 없는데 이러한 동작을 RET가 한다는 거죠. return. RET 명령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RET 우리는 RET를 쳤는데 RETN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자 일반 프로그래밍할 때는 RET랑 RETN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 팝을 합니다. 그쵸? 팝을 한다는 거는 맨 위에서 데이터를 꺼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 스택의 맨 위에 데이터는 ESP가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8FF80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맨 위에 데이터다라는 거죠. 18FF80에 있는 데이터인 401005라는 주소를 가져와서 EIP에 넣습니다. 이 주소를 EIP에다 넣는다는 게 점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점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고 예를 들어 뭐 점프 401000 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뭐 move로 EIP 값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게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러한 동작하고 사실 같다라는 거죠. 그쵸? EIP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는다라는 거는 메모리에 해당하는 주소로, 네, 값에 해당하는 주소로 흐름을 이동시켜라라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쵸? 꺼내서 EIP에 넣었고 그래서 그 주소가 이제 다음 실행될 부분이다 라고 이제 디버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팝으로 꺼내오면은 네, 꺼내온 곳엔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고 치기 때문에 꺼내와서 없앴다 라고 치기 때문에 아까 꺼내온 주소인 18FF80 여기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걸로 치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인 18FF84 거기가 이제 맨 위에 있는 데이터다 라는 의미로써 ESP에다가 18FF84라는 주소를 넣은 거죠. 즉 팝을 해서 꺼내면은 주소값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넣잖아요. 넣죠? 그쵸? 뭐 넣죠? 이렇게 넣으면 계속 쌓이죠? 그쵸? 쌓이죠? 쌓이면은 예를 들어서 쌓이죠. 그래서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것이 주소가 작습니다. 그래서 꺼내면은 주소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를 가리키는 숫자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꺼내면, 여기서 또 꺼내면은 맨 위를 나타내는 숫자가 증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는 순차적으로, 그렇죠? 연속적으로 주소가 매겨져 있잖아요. 0, 1, 2, 3, 4, 그리고 각 숫자는 한 바이트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맨 바닥이다. 0, 1, 2, 3, 4, 5. 그러면은 지금 맨 위가 5니까, 맨 위가 5니까 ESP 안에 뭐 스택 포인터에 스택의 탑을 가리키는 데이터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넣으면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넣으면은 3이 되겠죠. 또 푸시라면은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꺼내면은 더 이상 2가 아니고 맨 위는 3이니까 스택 포인터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꺼내면은 4가 되겠죠. 또 꺼내면 이제 5가 되겠죠. 네,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인데, 32비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2비트, 즉 4바이트씩 데이터를 넣고 꺼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예를, 그림에서 예를 든 것처럼 숫자가 하나씩 증가되고 감소되는 게 아니라 4씩 증가되고 감소된다. 라는 차이점이 있고, 또 메모리의 중간 부분을 쓰기 때문에, 뭐 0부터 시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18FF부터 시작하거나,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무브를 하든 애드를 하든 공통입니다. 공통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EIP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거, 주소를 넣는다는 것이 흐름을 거기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하고 리턴에 대해서 했습니다. 간단한 거에 대해서 했고요. 뭐 리턴도 오퍼랜드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